네, 김씨. 매 요리는 이야기가 있죠. 뭘 포함하는? 한 남자를 포함하는. 근데 어떤 남자야? 고치려고 한 남자죠. 그게 부서진 보일러를. 이라츠 그리즈? 네. 디스파이트 전치사죠? 뒤에 뭐라 해야 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해야 되겠지. 네. 그치? 뭘 불구하고, 그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포기하고 결정했죠. 전문가를 부르고 결정했죠. 엔지니어가 도착해서 무언가 줬는데 부드러운 두드림을 준 거지. 어디에? 보일러의 옆에. 그랬더니 그것이 스프링트 라이프였단 말은 뭐죠? 보일러가 스프링트 라이프였단 말은 고장 났던 보일러가 스프링트 라이프였대. 뭐죠? 다시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빈켄 피터 문제였구나. 엔지니어가 청구서를 써줬죠. 그 남자에게. 그 남자는 그걸 주장했죠. 뭐가 주장했어? 그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단지 작은 비용을. 왜냐하면 그 일은 걸렸는데 매니저에게 단지 엔지니어에게 뭐만 걸렸어. 단지 몇몇 순간만에 걸렸으니까. 그죠? 몇 번 두드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뭐가 설명했어? 뭐가 설명해? 이 남자는 지불하는 게 아니던데. 근데 나대로 삐지. 애기 아니라 삐다지. 뭐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시간. 그가 걸린 시간. 근데 뭐가 걸린 시간? 보일러를 두드리는데 걸린 시간에 지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지불한 거야? 수년간의 경험에 지불한 거지. 포함된 경험이지. 뭐 아는데 포함된. 정확히 어디를 두드릴지를. 맞아? 자스라이 뭐처럼? 전문 엔지니어처럼 뭐하는? 두드린 보일러를 두드린 전문 엔지니어처럼 효과적인 변화는 이렇다는 얘기죠. 하나는 마지막에 실제로 그것은 단순히 질문의 문제죠. 근데 어떤 질문? 아는 질문이죠. 정확히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아는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변화라는 건 어떤 것이다? 네, 어디가 중요한지 아는 것이다. 답을 보내드릴까? 전문가 회사의 경쟁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지? 뭐할 필요 없다?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다. 모르겠고 요구하는데 장비 개발 요구한다. 이거 아니고 뭐로부터 오는 거야? 이전의 경험부터 오는 게 아니다. 아니고 종종 걸리는데 발생하는데 뭐에 발생? 행운의 결과? 이것도 아니지. 다음에 이것밖에 없냐. 그치? 시간이 그렇게 올릴 필요, 걸릴 필요는 없다. 이런 것 같은데. 다음 몇 번이지, 이게? 34번이요. 34번. 2번이네.